번호와 안녕하십니까. 번호와 자, 오늘 진정한 가을 남자, 진정한 중년 가을 남자 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오카리나 할배와 함께하는 음악 산책, 가을빛에 물들다. 뭐라고요? 가을빛에 물들다. 오카리나 할배와 함께하는 음악 산책. 할배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아직 어색하신 분들 계실 건데, 한국 오카리나계에 오카리나 할배 하면 너무나 유명하신 강인한 선생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전체 느낌이 가을, 가을, 진정한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강인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번개탄 TV 오카리나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 연주하는 젊은 할배 강인한입니다. 젊은 지금부터 할배. 번개탄 TV를 줘서 찾아주신 여러분과 함께 화끈한 번개탄 불에다가 지지고 볶아가면서 우리 박봉규 선생님의 멋진 진행이 있는 그 특집으로 두 시간 동안 가을 음악 산책을 한번 같이 즐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번개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드립니다.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 번개탄 TV 구독과 좋아요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오프닝부터 이렇게 번개탄 TV 또 홍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멋있는 모습, 조금만 모자를 약간만 위로 좀, 그래서 이 화면에 멋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 정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인사 드렸는데요. 지금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우, 지금 선생님, 퍼플라인님, 퍼플라인님, 김은님, 오와우, 퍼플라인님께서 소개를 강력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오셨고요. 와, 중후한 멋이 멋지십니다. 이 김정국 부사님, 선생님도 오시고 또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를 좀 감사합니다. 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우, 너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오카리나 시간 다음 타임에 있는 테마클러스 시간이 우리 강인한 선생님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휴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제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리 문 앞에 눈이 떨어지더라고요. 첫눈이. 어디서 오신 거죠? 안성에서. 안성에서 출발하실 때 눈이 내렸대요. 오늘 그걸 축하해 주는 거죠? 오늘. 그렇죠. 축복의 눈이 내린 첫눈이죠 오늘. 그러면. 그렇죠. 첫눈이 내리는 날 오늘 번개탄 TV로 오셨습니다. 근데 번개탄 TV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고 가족 같은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기 전에 한 곡 더 좀 연주를 듣고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어떤 곡을? 그 오프닝 곡으로 두 번째 오프닝 곡. 이 아름다운 가을을 반기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Autumn Leaves, 고요. 고요이라는 곡이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요. 샹송이지만 이걸 조금 더 올려. 막 이래라 저래라 다 멋있어요. 샹송이지만 약간 그 재즈풍의 느낌으로 가면 편곡해가지고 오프닝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쌍송 음악으로 갑니다. 쌍송 Autumn Leaves의 고요. 자, 강인한 선생님의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애간장을 태우신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온 가족들이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본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강인한 선생님 젊은 할배 오빠의 팬들이 막 지금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김준모 선생님, 신 선생님, 아우 윤혜황 저 황윤혜 선생님도 오시고 황윤혜 선생님 아시는 분, 예, 네.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죠. 예. 저기 제가 또 아시는 분 박규리 선생님 또 오래간만에 예. 또 인사 나누셨고요. 아. 저 원주에서도 눈이 온대요. 아 그래요? 원주에서 눈이 오고 또 이제 김세종 선생님께서 댓글 달으셨는데 또 오늘 강인한 선생님 편에 또 축복의 눈이 내린다는 또 덕담을 또 해주셨고 김원 선생님 지금 처음부터 계속 열심히 달고 계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변종인 선생님도 들어오셨고요. 얼마나 가을 분위기 내려고 예. 앞에 있는 이것도 턱 떨어지던데요. 아, 이건 뭐라 그러죠? 축복의 눈도 내리고 예. 앞에 있는 종이도 떨어지고 지금 막 축복의 지금 한바탕 지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들어오셨고 오카벨라 우리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아우 오늘 지금 반갑습니다. 벌써 지금 54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지금 자 계속 들어오시고요. 자 시애틀에서도 지금 들어보고 계시대요. 네, 네, 저희 황윤혜 선생님이 그 아 네. 시애틀에 계신 선생님이 네. 황윤혜 선생님. 네. 굿이브니. 아, 예. 소영 선생님. 저 영어로 좀 하세요. 시애틀에 계신 영어로 좀 한번. 아, I'm a boy. 자, thank you. 네. 아, 시시 아빠를 했어요. 아, 중국말 표현 없었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젊은 할배 오빠. 오카리나 할배 강인한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뵙는 네. 우리 또 번개탄 식구들도 계시니까요. 네,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저는 저 오카리나 할배라는 닉네임으로 오카리나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강인환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식이 좀 돼가지고 별로 아름답지 않는 그 외모. 아니요, 아니요. 이거 감추기 위해 가지고 네.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 네. 오카리나 할배 밴드라는 밴드 지기를 네. 하고 네네. 또 유튜브에는 오카리나 할배라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오만 가지 연주를 네.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오카리나 비츠, 오카리나 닷 BIZ라는 그 주소로 BIZ.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네. 나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네.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오카리나.biz. biz는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 예. 개인 홈페이지. 예.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카리나.biz 들어가시면 되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 네. 예. 오카리나 할배라는 채널. 예. 예. 이따가 소개를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하실 거고요.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강인한 선생님 하면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연예계 연예인 활동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오카리나 하시고 이렇게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또 이야기 나눠도 보니까 예 그건 전혀 아니고 아니 제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계셨어요 그분이 잘못 알고 계셨나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기 예전에 텔레비에서 한번 나간 적은 있죠 왜 그냐 그러면 그 옛날 전문가들이 네. 사용하는 카메라 있죠? 아, 카메라. 그 카메라 판매하는 네. 거기 가 가지고 그 도우미 역할을 바람잡이라 그러죠? 그럼 원래 그럼 사진 쪽에 일을 하셨던 거죠? 예, 예, 예. 아. 그러다가 하여튼 그렇게 나가고 또 이제 우리 정병영 선생님하고 뭐 텔레비도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지 않나 원래는 전혀 그리고 연예인이 아니죠 충무로에서 충무로 사진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무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셨다 네. 네. 사진 가르치고 있어요 포토샵 강의도 하고요. 네, 사진 강의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충무로 계시다 보니까 또 연예인 뭐 영화 배우신지 그렇죠. 그런 어떤 소문이 있었지만 얼마나 물론, 좋겠습니까? 네, 지금은 오카리나 연주자로서 네. 아주 훌륭한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강인한 선생님. 오늘 전체적인 곡 그 컨셉이랄까요? 진행을 어떻게 준비하셨죠? 원래는 재즈 조금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조금 오늘은 특집으로 이렇게 또 다뤄주신다 네. 그래가지고 네. 클래식곡 몇 곡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맥북하고 예. 이렇게 진행하기로 그렇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오카리나를 연주하면 이제 겪은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네. 간간히 함께 풀어놓고요. 네.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저 우리 반갑습니다. 또 댓글이 필요해요. 또 우리 힘이 되는. 자 그래서 물론 오카리나 우리 네, 댓글도 중요하지만요. 네. 또 오랫동안 끝까지 봐주시는 거. 아 그렇죠. 그것도 우리 방송을 아시는 우리 강인환 선생님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을 아, 조인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어떤 선생님? 조인숙 선생님. 아 조인숙 선생님. 네. 오카 오카 만세. 아 조인숙 선생님 또 어제 또 아시는 네. 선생님이시고 네. 또 최재경 선생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최재경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선우 선생님도 그렇고 조미연 선생님 파주에 계신 선생님. 네. 자 끝까지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를 하셨죠? 다음 곡도 이제 가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을에 물들다라는 그 네. 분위기에 맞게 우리 뭘로 할까 파리 파리의 나무... 하늘 아래 아 그렇죠 예 그것도 샹송이죠 샹송 예 샹송인데 샹송인데 발음이 그렇죠 약간 재즈화 시켜가지고 네. 원래는 4분의 3박자 왈츠 풍의 곡이지만 네. 4분의 4박자로 편곡을 해서 예 네. 약간 재즈한 분위기로 이렇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파리로 우리 날아가서 네. 파리의 어떤 프랑스 파리의 정취를 느끼면서 프랑스 파리의 가을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파리 하늘 아래 이어서 가겠습니다.
정말 파리에 온 듯한 좀 세네강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 지금 조금 늦게 출석하셨던 우리 박선희 집사님 또 야 댓글도 달으셨는데 너무나 좋다고 지금 얘기하시고요. 박정현 선생님, 선생님 예. 이혜경 선생님 반가우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예. 오시는군요. 아유 지금 부산에서 김종복 근사님 들어오셨고 아저 예 김종복 근사님도 계시고 강현수 근사님 미수 근사님 아시는 분들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 미수 근사님 우리 전부 그 할배네 밴드 예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셨네요. 아, 예.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할배네 밴드에 대해서 또 심층 분석이 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너무 아, 좋다. 예. 예. 예상은 했지만 더더더더한 감동. 우리 선한나 선생님.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오카리나 지금 시간에 재즈를 이렇게 또 연주하는 경우를 또 이렇게 좀 드물었는데 예. 아주 이렇게 재즈 음악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신나고 좋은데 아 제가 이제 사진 미팅 할 때도 우리 강인한 선생님 연세를 공개해도 괜찮냐고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뵈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든지 아유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1950년생입니다.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50년생이신데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아호. 어머니니까 제가 아버님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봐도 근데 외모는요 분위기는 뭐 40대 뭐 저하고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너무나 멋진. 좋습니다. 제가 안성에 한번 찾아뵀었는데 아주 청바지에 아주 야구 잠바 같은 걸 입으시고 딱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저번 주에 네. 양복을 입고 오셨길래 나도 또 지금 양복으로 딱 다시 그럼 맞춰 드려야지 하고 입고 왔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살배를 양복 입을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 분이 이렇게 빛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또 양복 입어버리면 이렇게 또 앉아드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귀여운 컨셉 감사합니다. 했던 거고요. 예. 오늘 띄워주셔서 가을 분위기 양복 색깔도 그렇고요. 아주 가을 분위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카리나를 어쨌든 뭐 지금 연세에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뭐 70대 분, 80대 분도 계세요. 60대 분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마 희망을 주지 않을까. 아 내가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 이걸 해 아니면 뭐 그냥 좀 이렇게 왕성 활동하기에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고 오늘 좀 연주만 들으시면 아마 그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카리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 봉규 선생님이 네. 정리를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네, 네, 정말로 예전에 그 제가 좀 기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일기도 쓰고 이제 했는데 일기장을 다 뒤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2010년 10월 2일 날 뭐 오카리나를 구입을 했어요. 네. 2010년도. 예. 네. 아. 원래는 저 백화점 갔다가 네. 오카리나를 한번 보고서 물어봤어요. 근데 얼마냐고 물으니까 너무 비싸. 조그만 게 네. 뭐 10몇만 원 하는 거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사지는 못하고 네. 에이 이걸 뭘 10몇만 원 주고 사나 그러고 왔었는데 그러다가 10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네. 어느 오카리나를 구입을 했어요. SAC와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죠. 뭐 큰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AC하고 SG 네. 예. 그거 두 개를 16만 6천 원에 아. 디테일하게 가격까지 그렇죠. 예, 네. 구매를 했어요. 2010년도에 구입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 풀어보겠다고 열심히 풀어봤는데 아 이게 그냥 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참 무슨 이런 악기가 있나 하고 네. 악기 탓을 했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불을 막 제키니까 아 있는 대로 소리가 호 발란스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냈다 그냥 막 불을 뿌리니까 네. 음이 안 맞을 게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네. 안 돼. 도저히 늘지도 않고 뭐 안 네. 되는 거 그냥 한 2년 그냥 허송 세월 보냈어요. 그러다가 2012년 6월 23일 네네. 인터넷 뒤져가지고 네. 가까운 곳에 이제 있는 오카리나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찾으면서 이제 내가 가장 그 오카리나의 문제점 음정이 안 맞는 거 하고
또 좀 세게 막 이렇게 부르짖기는 이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와 정 반대되는 선생님을 한번 물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정미영 선생님이 나왔어요. 정미영 선생님. 부천에서 그때 네. 활동하고 계시는. 네. 그래서 나는 일산에 살 때였고요. 그래도 뭐 부천까지 달려갔죠. 네. 가가지고 정미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12년 6월 23일. 12월. 아 날짜까지. 네. 그러면 간사님 사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네, 그 사진... 정미영 선생님과 오카리나 첫 인연을 맺었다. 네. 전날 처음 만났고요. 정미영 선생님 처음 만났고 처음 뵙고 이제 사진을 한번 찍자고 제가 예. 요청을 해가지고 찍어놨던 게 지금 저렇게 찾아보니까 예. 있더라고요. 저게 제 10년 전 그러니까 한 예. 10년 전이죠. 10년 태 안 됐구나. 그죠? 예. 한 9년 됐군요. 예. 그때 모습이네요. 아우. 그때는 수염이 조금 40대 같으세요. 까마죽죽했는데. 어쨌든 저 왕상에 또 활동하기 전에 정미영 선생님을 예. 찾아가서 오카리나를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예. 배우기 시작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네.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부르짖기는 게 아니고 연주를 해야 된다 네. 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 첫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만약에 방풍기를 찾아왔으면 계속 지금 잘못 부르고 부르짖기는 게 이상하게 부르짖겠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정민 선생님과 2년으로 예. 본격적으로 오카리나에 이제 발을 딛고 예. 활동하셨고. 아, 정명 선생님 또 뭐라 그러실라?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곡 소개를 한번 예. 예,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주할 곡은 이제 지금까지 재즈를 했었는데 조금 분위기를 살짝 바꿔 가지고 네. 클래식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쇼팽의 녹턴이라는 곡 아시죠? 예. 예, 작품 번호 9-2. 녹턴이라는 것은 그 야상곡이죠. 밤의 그 청취와 느낌, 네. 감수성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센치멘탈한 네. 곡이죠. 네. 이 멋진 가을에 한번 들어볼 만한 곡이래가지고 네. 이 곡을 선택했는데 이 곡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박자를 약간 네. 지 마음대로 갖고 노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아, 뭐 재즈 막 이렇게 막 네? 예. 애드립 같은 막. 근데 네. 이 곡도 역시 그 쇼팽 곡인데 쇼팽의 그 특징이 좀 그런 루바토라 하는 게 있어요. 네. 시간을 앞에 거를 좀 끌어다가 쓰고 좀 자유롭게 예. 뭐 이러는 거 네. 땡겼다가 느렸다가 네.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강인환 선생님과 잘 좀 어울리는 좀 클래식한 곡. 자, 쇼팽의 록턴 9번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 이제 클래식한 곡을 클래식 곡을 이제 계속 이어갈 건데요. 아, 감사합니다, 강윤석 네. 선생님. 짝짝짝. 지금 우리 박규리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 오카리나 함께 할 때 제가 우리 어머니 연세들 말했던 말씀드렸던 기억을 지금 또 되살리셔가지고 기억이 난다고 하시. 하여튼 연배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박규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고요. 지금 힘드시지 않으시죠? 네. 좀 이제 아마 앞으로 지금 연주할 곡이 많아요. 지금 탱고 음악도 있고 지금 또 재즈 음악도 있고 앞으로 지금 클래식 곡도 지금 두 곡 더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좀 힘드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네. 이렇게 또 댓글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네. 젊어가지고. 아, 그렇죠. 젊죠. 젊은 우리 강인환 선생님.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네. 저절로 힘이 나죠. 네. 뭐. 우리 선한나 선생님께서 네. 쇼팽의 곡 정말 또 감동입니다. 아. 권우표 선생님 브라보 멋진 연주 최고예요. 지난번 지지난주에 권우표 선생님 나오실 때 바바리 코트를 입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을 남자 했는데 또 강인환 선생님 나오시니까 또 다른 가을 분위기로 또 이렇게 또 이어지는 감사합니다. 권우표 선생님 또 예, 반갑습니다. 손은경 선생님 또 김종훈 권사님 네. 성경 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특히 근데 클래식을 또 물론 제가 아까 이제 연습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재즈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클래식을 또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가 봐요. 남다른 애정보다는요. 예전엔 음악을 좋아하긴 클래식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아, 네. 네, 좋아하긴 했는데 클래식은 그저 듣는 음악이다. 네. 연주하는 음악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네. 네, 제가 뭐 악기도 기타밖에 예전에 기타는 좀 쳤었는데 네. 그래서 클래식 쪽은 듣는 음악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봉사 연주 갔을 때입니다. 네, 네. 봉사 연주 갔을 적에 어느 할머니가 겨울나그네 그 5번 곡 보리수를 연주를 하고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날 불러더니 잘 들리지도 않는 말씀으로 아 자기가 대접받은 기분이라고 그 알아듣기 힘든 소리이지만 나한테 귀에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뿡짝뿡짝하는 그럼 장소가 어떤 장소였던 거죠? 요양병원이었죠. 요양병원. 네. 아, 봉사 연주를 가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대접받은 기분이라고 그러면서 오는 사람마다 전부 시끄러운 음악만 촥 하면서 네. 자기 손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걸 박수를 치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그런다고 자기는 조용히 음악 감상하는 것 좀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런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왔어도 코 클래식 이런 거 좀 해달라고 자기도 슈베르트 알고 네. 가곡도 좋아하고 그런다고 말이죠. 아니, 저희들도 이렇게 늘 생각에 네. 그 요양병원이든 뭐 이렇게 양로원이든 봉사 연주로 가면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뭉짝뭉짝 해야 된다는 강박한 점이 있어요. 뭐 트로트도 뭐 소양강 천연을 해야 될 것 같고 남행열차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한 점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또 그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뉘우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그냥 붕쩍붕쩍 하는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시구나. 그런 곡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구나. 네네네네. 분명히 그 중에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뒤부터 그 클래식 쪽에 관심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뭔가 뭐가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그 다음 달 가가지고 네. 다시 들려드릴 곡이 뭐가 있나 하고 열심히 또 클래식 곡을 클래식 곡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연주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할머니한테 또 감사해야 될 때 그렇죠. 다시 한번 클래식을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 네. 그럼 다음 곡 클래식 곡을 또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네, 다음 곡은 네. 저기 우나포 디바 라그리마라고요. 네. 남몰래 흘리는 눈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곡 역시 아주 유명한 곡이죠. 사랑의 묘약에서 제 임박에서 주인공 레모리노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봉구쌤도 성악하셨죠? 저는 무늬만 성악가요. 그러니까 이런 곡 참 좋아하시겠어요.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 자, 그럼 남몰래 흘리는 눈물 예. 클래식 곡을 우리 강인환 오카리니스트 젊은 오빠
오늘은 뭐 오카리나 할배라는 그 닉네임이 너무나 유명하지만 오늘 젊은 오빠 컨셉으로 자 남몰래 흘리는 눈물 네. 오카리니스트 강인하 선생님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밀당의 대가시라고 또 밀당. 뭐 이렇게 뭐 밴딩이라고 뭐 다르게 예. 얘기하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그렇죠. 이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놨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예? 다른 장르보다 클래식을 들어놨다 놨다. 아, 오늘 표현은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지금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네. 오늘 아우. 지금 댓글이요. 지금 계속 실세 없이 올라오는 이 방송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팬들이 이슬옥스님 반갑습니다. 네, 팬들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뒷방송이 없다 보니까 여유있게 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 지금 3분의 1 했어요. 오카리나 방송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자 바로 그러면 이어서 클래식 곡 마지막 곡이죠. 네. 한번 어떤 곡 이 곡 바로 이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을 곡은 자클린의 눈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예. 오펜바우 작곡인데 그 첼리스트의 그 슬픈 운명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네. 예. 자클린의 눈물을 원래는 그 첼로나 이제 더블 베이스 같은 네. 낮고 아주 묵직한 그 음으로 네. 연주되는 네. 곡인데 네. 예, 오카리나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데 네. 오카리나 하는 사람의 그 오기, 그렇죠. 예, 오기로 한번 제 음을 따라가지 않고 고음으로 예. 한번 해보겠다. 저는 오기가 없어가지고 자클린 눈물 도전할 생각을 못했는데 아저 앞으로 오기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 할배가 오기 부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에 할배님 힘드셔요. 힘드시다고 지금 바로 연기를 한다니까 걱정해 지금 댓글에. 괜찮으시죠? 물 한 잔 뭐 드시고 젊은 오빠. 네, 물 한 잔 천천히 드시고요. 댓글 한번 한번 지금 다 못 읽어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강생님 다시 보게 하시면 네. 댓글들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 인사 드리실 분 있으면 제가 네. 일일이 네. 이렇게 인사 못 드려도 네. 봐주십시오. 아, 젊은 오빠 짱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아요. 자 그럼 자클린의 눈물 네. 오카리나 연주로 강인환 선생님 연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물개밥술 안 치울 수가 없어요. 물개밥술. 감사합니다. 제가 이병구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이병구 선생님. 이병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펜바의 대표곡 자클린의 눈물. 첼로와 또 다른 느낌의 오카리나 매력이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또 퍼플라임 선한남생께서 요절한 자클린의 투병 기간에 애처로운 고독 사랑의 추억 예술을 향한 철저한 몸부림이 느껴지는 곡이네요. 댓글이 오늘 예술이에요 지금. 강인환 선생님 미리 다 시켜놓고 온 거 아니죠? 선한남생 이렇게 쓰라고 이병구 선생님 쓰라고. 정말. 아니 지금 대단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까 박상희 지사님은 김종목 권사님한테 김종목 권사님 오빠 나오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 좋습니다. 오늘 댓글 아우 막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 오늘 오늘 한 2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일일이 이렇게 그렇죠. 읽어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서 우리 이제 강 선생님 또 따로 인사하실 분들은 또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방송 끝에 오한방 우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방송 느낌을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좀 글을 남겨주시면 선정을 해서 오늘 방송에 대한 썸네일에 넣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좋다 이렇게만 느끼지 마시고 어떤 오늘 한 줄로 어떻게 할까 한번 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이 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느낌을 한 줄로 나중에 남겨주십시오. 자 이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조금 신나는 음악, 신나는 음악 맞죠? 다음 곡. 그렇죠. 네, 그래서 재즈, 이제 재즈의 세계 오카리나로 풀어 나가는 강인한 오카리나 오카리니스트의 재즈 음악에 흠뻑 한번 빠지는 시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곡이 테이크 파이브. 테이크 파이브. 이 어떤 곡이죠? 말 그대로 다섯 개를 들으라. 일단 들으면 이 음악 들어봤다 하실 것 같아요. 자, 아마 오카리나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봉구 선생님. 네. 네. 손가락 몇 개죠? 다섯 개죠. 다섯 개. 다섯 개. 이 곡 하라고 다섯 개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럼 한 손으로 연주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둘, 셋, 넷, 다섯. 아. 그럼 연주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지금 연주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곡은 보통 다른 곡들하고 좀 틀리게 다르게 다섯 박자 곡이죠. 4분의 5 박자 곡인데 4분의 5 박자. 힘이 들어가 이 곡 녹음한 그 밴드도 데이비 블루백이라는 그 사중주 팀인데 이분들도 처음에 녹음할 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40분은 녹음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한 며칠 더 연습하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녹음을 했다는 이런 설화도 있습니다. 4분의 5 박자. 그리고 이 팀이 재밌는 게 이제 왜 재즈라 그러면은 한 사람씩 이렇게 저기 뭡니까 그 솔로 하고 내려가는 이런 타임들이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솔로 끝날 때마다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재즈의 그 예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솔로가 끝나면 한 사람씩 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는 드럼 혼자서 솔로를 하고선 좋네요. 네, 그런 또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죠. 자, 아까 제가 잠깐 대기실에서 연습하셔 봤는데 신나요. 예. 자, 우리 함께 즐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예. 강인한 오카리스트의 테이크 파이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너무 신나요. 오, 대박인데요. 야, 70대의 파워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 이거 뭐 정말 이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네? 40대도 하기 힘든 지금. 어,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연주를 들으면서 좀 댓글도 정말 지금 뭐 너무 대단한데요. 댓글 좀 읽어드리고 싶지만 잠시만요. 네. 제가 느끼면서 아니 사진을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좀 더 음악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음악들을 사진하는 것도 사진이지만 젊었을 적에 네. 이제 기타. 기타. 뭐, 네, 기타로 그, 상하이 트위스트 뭐 이런 네. 거 할 적에. 상하이 트위스트. 네. 네. 그래 뭐 보컬을 한다고 아, 서클을 한다고 이렇게 뭐 좀 아, 밴드 하다가, 그룹 사운드. 예 그러다가 잊어먹었어요. 젊었을 때 조금 하다가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아, 어쨌든 음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기타 친다는 것조차 잊어먹고 있었어요. 살았어요. 아, 그럼 일렉 기타 뭐 통기타 예 네, 통기타 뭐 했었는데 통기타. 그 그때는 뭐 통기타라는 개념보다는 에이. 그냥 그 비틀즈 뭐 이런 네네 예, 그런 음악들 아, 그러니까 하고. 음악을 좀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저 학교 때 또 밴드부 생활도 했고 밴드 보면 이제 관악 브라스 밴드 뭐 이런. 예, 그렇죠. 아, 그럼 어떤 악기를 하시는 그때? 드럼본. 드럼본, 드럼본, 네, 드럼본. 드럼본. 예. 저 아니 드럼본 이렇게. 그러니까 드럼본, 예, 드럼본, 드럼본, 트럼본 뭐 하겠는데 그 저기 고향이 어디시죠? 부산.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부산입니다. 지금. 부산, 예? 부산. 아, 고향 선배님이시네. 아, 그러세요. 저기 스스로 그러니까 사투리 여러분들 좀 알아들으십시오. 드럼본. 트럼본. 예, 트럼본. 예. 아, 그러니까 음악을 좀 하셨네요. 그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다가 이제 사진을 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오카리나로 지금은. 지금 오카리나 완전히 올인해서 하시는 거죠. 오카리나. 그렇죠. 예. 그냥 놀이로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 준비한 영상을 좀 한번 좀 쉬어가는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주하기 힘드신데 아, 네. 그거 한번 좀 영상 보시면서 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아, 개인 홈페이지. 예, 제 개인 홈페이지. 그런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부터 네. 이렇게 이제 곡들을 많이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찾기가 힘들대요. 네. 그래서 좀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저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오카리나.biz 네, biz 네. 그렇죠. 도메인이 그렇답니다. 네. 아. 저기 저렇게 아우 클래식은 클래식 예. 장르별로 예, 전체적으로 약 600곡 정도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600 조금 안 되는군요. 그렇게 올라와 있고 클래식 뭐 국내 곡서부터 예. 예, 이렇게 쭉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강인환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 오카리나 점 나오네요. 네. biz 점 치면 이렇게 또 광고는 철저하게 해야죠. 예. 지금은 또 밴드. 네. 그 밴드는 좀 이따 해주셔도 되는데. 예. 예. 그러면 밴드는 조금 이따가 다시 간사님 요거는 조금 이따 좀 예. 보여주시고요. 예. 저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신 이유가 또 따로이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죠. 내 곡을 곡별로 이렇게 장르별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찾기 쉽게 하기 찾기 위해서 쉽게. 예, 쭉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그렇죠. 요즘 이렇게 사이트 보면 이렇게 찾기 힘들어요. 예. 막 계속 그냥 올리는 거니까 예. 홈페이지로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예. 이렇게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게시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게시판, 예. 지금 어떻게 바꿀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또 그런 또 부족한 거는 또 유튜브 들어가서 예.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또 예. 재즈곡 어떤 곡 준비하셨죠? 예, 다음 곡은 블랙 커피. 블랙 커피. 우리 예. 조금 전에도 식사 끝나고 블랙 커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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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그 찐득찐득한 아. 재즈곡이죠. 예. 예, 내용이 보통 이제 혼자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블랙커피를 마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일요일인데 자기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한낮에 자기는 자기 그림자하고 말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늦게 흐르고 쓸쓸한 기분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뒹굴뒹굴 하다가 쓴 블랙 커피만 마시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야, 저도 뭐 커피를 좋아하긴 한데 우리 강 선생님 오늘 만남의 그 장소에서 딱 멋있게 그 햇빛이 가을 햇살이 들어오는데 우아하게 멋있게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늘 미팅 장소에서 커피숍 만나서 왔는데 오늘 커피 함께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 나눴는데 기분 좋게 하시는 데는 짱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블랙 커피 어떤 음악일까?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죠. 진한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커피의 걸쭉함 있고 예. 지금 댓글 보니까요 잠 못 들게 하는 강인한 선생님의 연주 지금 잠 못 든다는 지금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이 댓글 보니까 오늘 밤 어떻게 잠을 어떻게 자냐고 예, 지금 11시 다 될 지금 몇 시쯤 됐을까요 지금 예. 시애틀은 아, 시애틀이었네 밤, 예. 밤 11시쯤 될 밤 11시 예. 아 11시면 좀 더 듣고 보시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간사님, 자 우리 댓글 아자 밴드 아까 보다가만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카리나 할배네 밴드 네. 식구들 엄청 들어와 계세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약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네. 밴드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열심히들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뭐 다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 몇 분들 계시는데. 네. 하여튼 우리 밴드는 저기 다른 이렇게 밴드 들어가 보면 전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네. 뭐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밴드는 그진 가르치는 사부님들 급이에요. 네. 모두 다. 네. 그러니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죠? 네. 다 지도자 선생님들 들어오죠. 네. 네. 대부분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네. 뭐 이러시는데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이니까 네. 가르친다기보다 서로 이제 그 지도하는 데 네.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고 네. 또 지도하는 데 필요한 곡들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네. 또 본인이 직접 네. 연주해서 네. 동영 영상도 올려주시고 네. 뭐 이럽니다. 그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하시나 봐요. 예, 오프라인 모임 저게 이제 처음 우리 아. 했던 모임인데요. 네. 포르노이드라고. 네. 저건 두 번째 뭐, 네. 예, 뭐 이렇게 대충 추려봤습니다. 네. 예, 겨울 나그네도 한번 했었고요. 요거는 지금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우리 오카리나 할배 흥보 영상입니다. 할배님, 지금 김인숙 단장님하고 김인숙 단장님이 네. 저 우리 그 할배네 밴드의 다단장으로 계십니다. 아. 예,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 아. 잘하죠? 아우, 엄청난데요. 아, 홍보 영상까지. 그러니까 오카리나 할배 그 회원수는 500몇 명이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도자 예.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제가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익히 밴드 소문을 많이 들었죠. 예. 아, 저 그래서 뭐 제가 직접 가입을 하기에 좀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갔지만 저기 할배네 글도 밴드는 나오죠. 예. 오카리나 할배네는 정답습니다. 아. 서로 격려합니다. 뭔 꼭 가르쳐주고 이러는 데 아니에요. 예. 예. 노력하는 사랑방입니다. 정말 예. 뭐 누가 잘났니 이런 것보다 서로 나눔을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하고 있는 밴드. 예. 됐습니다. 예. 그것까지만 써주시고요.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카리나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좀 함께 나누고 싶고 좀 배우고 싶고 이렇게 한다면 할배네 밴드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배우 가르쳐 주는 뭐,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함께 또 이렇게 좀 공유하고 이렇게 네. 소통했으면 하는 네. 분들 계시면 누구나 뭐 가입 가능한 거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조건 있고 이런 건 예, 저 이제 뭐 저처럼 잘생겨야 되고 뭐 이런 네. 거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본명 네. 그런 거죠. 아, 본명 밝히시고 네. 너무 순전한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아 누구나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오카리나 할배네 네이버 밴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를 하셨죠? 다음 곡은 우리 지난번엔 녹턴을 들었는데 쇼팽의 녹턴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할렘의 녹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재즈 티가 예, 재즈 곡이죠. 재즈 이것도 네. 지난번 블랙커피하고 네. 비슷한 분위기에 네. 있는데 네. 좀 찐득찐득한 네. 예, 우수에 넘치는 명곡입니다. 여러분들 저 진한 커피 한번 또 준비해 놓으시고 네. 저 커피 마시면서 한번 또 다음 곡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찐득거리죠? 아우 지금 뭐 오히려 지금 방송 끝나는 시간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방송 끝나는데 시간 지났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인환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뒷방송이 휴방 방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 우리 강인환 선생님 마음 가는 대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이게 좀 지겹지 않을까. 원래는 오카리나 아무리 좋아도 한 세네 곡 들으면 네. 아, 좀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 좀 여러분들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지루한가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 끝까지 안 나가시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소감 나중에 오한방 짧게 글로서 오늘 방송 소감을 남겨주시면 썸네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랫동안 계시고 보세요 지금 계속 고맙습니다. 예, 좀 원래 지금 예비곡들이 있는데 방송 짧으면 좀 끝내야 되면. 버리는 곡이 있었어요. 네. 오늘 다 하는 걸로 좀 반응 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 나그네를 하게 된 동기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네, 우리 밴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네. 아마 그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겨울 나그네를 우리 밴드 회원들 전부가 전곡 완주를 하는 슈베르트의 네. 겨울 나그네의 네. 몇 곡이죠? 24곡을 24곡 전곡 네. 이렇게 완주 완곡을 네. 이런 미션을 내가지고 네네. 함께들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청강수 우리 네. 친구가 있는데 네. 뭐 슈베르트 뭐 연습한다는 거 뭐 왜 네. 하냐 했더만 뭐 밴드 어쩌고 뭐 이렇게 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정말 너무들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많이들 네. 배우고 싶어 하시는 오카리나로 슈베르트하시고 싶어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24곡을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본인들이 계속 딱 24곡 네. 1인당 전부 다 한 번씩 네. 24곡을 전부 다 완주를 하는 거죠. 아, 한 사람씩 뭐 한 곡씩 채우는 게 아니고 네. 한 사람이 24곡을 다 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명이 미션을 하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요? 예. 와. 그래서 시청에서 우리 시청 시파스라 홀에서 공연도 하고 겨울 나그네 완곡 공연도 예. 하고 그래서 그럼 청강수 우리 친구도 완곡했나요?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두 번째 이쪽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고 예. 먼저 이제 하신 예. 분들이 계시고 또 두 번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습니다. 야 버전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악에 뭐 완창한다든가 뭐 그런 몇 시간 동안 예 그렇죠. 뭐 그 창하시는 분들이 예. 뭐 겨울 나그네 그 성악하시는 분들도 예. 왜 완곡 예. 연주 많이 하시고 저는 뭐 성악을 안 해봐가지고 괜찮은데 슈베르트의 예, 뭔 곡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그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할머니 네네. 그 요양 병원에서 들었던 그 할머니 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 그 할머니가 보리수를 듣고선 자기도 그거 안다 그러길래 네. 그다음에 겨울 나그네를 계속 이렇게 찾다가 이걸 완곡을 해보면 어떨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 밴드 회원들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한 사람의 생각이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키네요. 예. 저도 우리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예, 오카리나 예. 그 반주랑 예, 김인숙 단장님이 우리 예, 만드셨죠. 예. 그리고 물레방아도 예. 했었죠. 물레방아 그 아가신가 예. 네. 슈베르트의 네네네. 예, 그것도 완곡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 또 다른 곡에 네. 뭐 기회 와가지고 네네네. 또 어떤 곡을 한번 또 미션을 할까 네. 제시할까. 어떻게 보면 한국 오카리나계의 수준을 예. 한 층이 아니라 두세 층을 올려놓으신 우리 오카리니스트 강인환 선생님이세요. 다시 전부 우리 식구들 네. 할배네 밴드의 식구들 덕분이죠. 또 네. 겸손하겠죠. 정말 너무 네네. 열심히들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런 활동들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우리가 이제 예비곡으로 빼놨던 탱고마 예. 탱고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로마의 기타라는 곡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기타. 번역하면은 깐초네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생긴 스타일의 그런 탱고인데 이
특이하게 아코디언을 하죠. 아코디언. 네. 아코디언이 주가 되는 이런 음악입니다. 별빛이 찬란한 로마에서 기타에 치면서 남은 것은 기타 너밖에 없다. 이야. 내가 좋아하는 빵집 천년은 어디로 가뿌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다 하는 뭐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로마로 떠날 준비하시고요. 자, 강인한 오카니스트의 로마의 기타. 로마의 기타 이어가겠습니다. 춤을 안 출 수가 없네요. 제가 이게 몸친데 사실은 귀엽다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좀 애잔하고 국악적이고 좀 파워풀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박분기 하면 또 고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 클래식도 하시기도 하고 지금 재즈 음악도 하기도 하고 또 남미 쪽 탱고 음악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음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별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 사실은 개성 있는 연주를 하려 그러면은 한 가지 장르를 고수하는 게 맞죠. 아. 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오카리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카리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떤 곡이든지 네.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장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악기가 오카리나다 하는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가능한 오카리나라는 그 자존심 그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아까 댓글에 그 언젠가는 저도 한 장르를 고수해야겠죠. 아, 지금 아까 박효리 선생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국 음악계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강인환 선생님의 어떤 연주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소개가 된다. 막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응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또 귀한 연주자이신 것 같고요. 자, 다음 곡. 예. 자, 뭐 어차피 좀 힘드시겠지만 예. 뭐 제가 오늘 끝나고는 제가 맛있는 거 맛있는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특식으로. 자, 다음 곡은 나는 마리아다. 이거 어떤 곡이죠? 이 곡도 역시 탱고입니다. 아, 탱고. 탱고의 거장으로 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아스트로 피아졸라. 아, 피아졸라. 아, 피아졸라죠. 곡인데요. 네. 네, 제가 오늘 피아졸라의 나는 마리아다. 아, 원래 그러면 이 피아졸라 그럼 바이올린 곡으로 예, 많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곡이고요. 예, 아무래도 밀바가 노래하는 곡입니다. 아, 그리고 오카리나로 듣는 피아졸라 음악 어떨까?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도 즐겁겠지만 제가 오늘 되게 신나요. 오카리나도 오카리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많은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나는 마리아다. 피아졸라의 음악 오카리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곡이에요. 이 표현하기가 또 탱고의 맛을 낸다는 거는 물론 소리 낼 수 있지만 그 곡의 맛을 낸다는 거는 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연주를 안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 피아졸라의 곡이 또 어렵고 편한데 오늘 정말 그 오카리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어떤 정말 숙제 도전을 주시고
귀한 오늘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괜찮으시죠? 사람 기분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 아니, 진짜 최고예요. 대단하시죠. 지금 뭐 지금 보니까요. 아까 뭐 60몇 분까지 들어오셨다가 지금 53분 계속 안 나가고 계세요. 오. 지금 야. 보통 방송 끝날 쯤이면 인원수가 좀 빠지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강인환 선생님 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지키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댓글 보시고 따로 인사도 드리시고 예, 예. 아. 지금 일일이 뭐 읽어드리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곡이 제가 또 좋아하는 곡을 또 선곡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데스페라도라는 곡인데 이 곡을 하기 전에 안 그래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먼저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해 주시고 데스페라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직접 만드시는 거죠? 예, 예. 대단하세요. 네. 할배네 할배의 그 유튜브 채널 오카리나 할배라고 검색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연습.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과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 생각하고 와. 제 유튜브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엄청난데요. 약 이게 지금 자료들이요? 예, 약 600곡 지금 거진 다 돼가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계획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자료들을 후배 오카네들을 위해서 풀고요. 풀고 네.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직접 악보도 사보 작업도 하시고 반주도 만드시고 예, 예. 영상 작업도 하고 다 편집을 그렇죠. 다 하시는 거죠. 예, 예. 오, 대단하세요. 그 지금 이런 걸 하고 네.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네. 아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지금.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후원도 네.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네. 네. 많은 후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네. 쭉 이렇게. 이 한국 오카리나 발전을 위해서 네. 좀 계속 이렇게 건강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에 오카리나 할배 치면 되나요? 그렇죠. 오카리나 할배. 유튜브에 오카리나 할배 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오카리나 젊은 할배 젊은 자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언제까지나 젊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지금까지는 젊어 보이세요. 예. 네, 지금까지는 뭐 야구 잠바 입으시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첫 만남 할 때 저 강렬하게 첫인상이 남아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데스페라도 자 우리 강인환 선생님의 연주. 다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데스페라도 네. 설명드리고요. 예, 네. 이글스의 데스페라도죠. 네. 뜻은 방랑자, 뭐 무법자 이런 건데 이글스가 왜 그 호텔 캘리포니아 히트시킨 네. 예, 그룹이죠. 네. 내용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다. 네. 이제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네. 혼자 독단적인 혼자 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너무 늦기 전에 네. 이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네. 욕심과 고민을 버리고 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랑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곡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네. 이 우리 강현 선생님의 마지막 곡입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봐서 또 댓글 분위기 봐서 제가 강현 선생님하고 듀엣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여러분들 댓글 그 다음에 오 한방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스페라도 끝나면 오늘의 그 짤막한 소감도 남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우리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선정을 직접 하고 아마 제가 안경을 써가지고 글이 잘 안 보여요. 예, 멀리 있는 글들이 예. 예.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안 뜬다 이러면 그냥 오늘 강인환 선생님의 마지막 곡 데스페라도 듣고 이제 끝내고요. 좀 뜨겁다 댓글에 좀 땡콜 막 나온다면 제가 듀엣을 같이 한번 사실은 네. 우리 봉 교수님하고 네. 네. 한번 연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전부터 그게 제가 계획했던 겁니다. 오카리나의 네. 산증인 봉 교수님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도 한국은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기 좀 이따가 맛있는 거 좀 꽃배기로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우리 강인환 선생님의 데스페라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박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지금 어떻게 네. 뒤에 할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네, 들을 수 네. 있겠죠? 네네. 네. 공규쌤하고 네. 듀엣을 지금 아까 좀 앵콜 네. 제가 강요한 했지만 네. 그래서 남겨주세요. 어저 박수. 네. 지금 앵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아, 지금. 네. 지금 막판 지금 앵콜이 부족했으면 조금 다시 생각을 했는데 앵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한방. 자, 먼저 퍼플라임 우리 사나나 선생님께서 마음을 훔쳐간 할배님 연주. 마음을 훔쳐갔대요. 아, 어떻게 훔쳐가서. 자, 오늘 지금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기 미국에. 예. 미국에서 들으신 분. 오늘 밤을 잠 다 자신 것 같아요. 자, 할배님 책임지셔요. 이런 분들 계시고. 외로움에는 위로받는. 야, 책임지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김종문 권사님이 충무로 할배 번개탄을 지폈다. 네. 아 뜨거워. 하하하. 오, 아, 네. 야, 썸네일이 재밌어요? 좀 긴데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좋다. 짝짝짝. 자, 또 다른 분 안 계시나요? 자 댓글. 오한방. 예. 마음 도둑. 오, 네. 또 하루님. 또 하루님 마음 도둑. 자, 그러면 진정 즐기는 자의 행복 김원 쌤도 남겨주셨고. 자, 그러면. 요 선정은 지금 우리 강연 선생님께서 하십시오. 자, 아니, 첫 번째.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는 김원 선생님의 진정 아니, 즐기는 자의 행복. 그냥 그다음 제가 두 하기가 번째? 좀 곤란합니다. 그 저기 네. 사회자님이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사회자 권한으로 네. 아까 이제 할배자가 죄송합니다. 선한단 선생님이 아까 남겨드렸던. 저는 전부 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다 좋은데. 오카리나의 발란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마음을 훔쳐간 할배님 연주 어떠세요? 네, 좋아요. 아, 저는 아무리 연주해도 마음을 훔쳐갔다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강 선생님께서 마음을 훔쳐간 할배님 연주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선한나 감사드리고요. 네. 선한나 선생님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또 출연하시게 됐죠. 네, 맞아요. 선한나 선생님께서 우리 강인원 선생님, 강인환 선생님을 추천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한나 선생님은 네, 11월 마지막 주에 만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네. 그냥 네. 대충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홀딱 빼앗겼어요. 야행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강인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뭐 인사라든가 아마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이라든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 사실은 아무리 좋은 곡도 몇 곡 들으면 지겨운데 이렇게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카리나가 더욱 인증받고 사랑받고 네. 또 전 국민의 생활 악기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고 같이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인환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오카리나 할배 밴드도 있고요. 이런 인터넷상으로 만날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소통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강인환 선생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활동과 길에 여러분들 응원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가을 우체국 앞에서 더 시작을 가을로 시작했고요. 마무리도 가을 음악으로 가을 마무리해줘서. 예, 네, 그렇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곡을 또 같이 하자고 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 아시죠? 네, 뭐 가을이라는 네. 거를 오늘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첫 곡도 가을과 연관된 네. 오톰 리버스하고 네. 네, 마지막 곡도. 가을 우체국으로 해야. 예. 저도 이걸 되지 않을까. 이 곡을 처음으로 연주하는 거지만 또 좋은 곡을 또 소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 쌤이 편곡을 해주셨죠. 그렇죠. 아, 예. 그럼 반주는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하시고. 예, 반주는 제가 했던 기타로 반주고요. 예. 반주를 직접 만드시고 악보 이중주 편곡은. 김원 선생님께서 지금 댓글 달고 계신 김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김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멋진 방송 우리 진정한 가을 남자 강인환 선생님 오카리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